안녕하세요. 형친소의 오프닝을 맡게 된 임나영입니다. 오늘 영화 유포자들 식구들과 함께 아는 형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형친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유포자들에서 봉상범 역할을 맡은 연기자 송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포자들에서 임선의 역할을 맡은 네, 재벌집 딸 김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포자들에서 우유빈을 연기한 배우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공통 질문인데 형님 학교에 전화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 사실 저는 약간 예능 울렁증이 있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촬영에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편안한 분위기고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아영이 두 번째여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하고 뭔가 아주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저도 이렇게 혼자 나온 건 또 처음인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짠! 저는 우리 아는 형님 때문에 엄청 부담감 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난다 긴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게 놀 겁니다.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 저한테? 나한테? 네. 개그맨이라는 오해를 조금 받는데 배우로서 본인 어필 타임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는 영문학과 나왔고요. 난 지금까지 연기만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얘는 한 번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오케이, 해봐지. 10초여가지고. 자, 그러면 유포자들 식구들의 예능 점수는 몇 점? 아, 100점 만점을 말해보래요. 100점 만점이라고 해야죠. 자, 그럼 저가 다음에 이제 박성훈 배우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능 울렁증을 극복하는 팁이 있다면? 저만의 방법? 약에 누운. 그래서 아까 뭐야 청심환 같이 새로 나온 상품이 있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거. 그거 먹었더니 좀 낫네요. 그래서 아까 그 매니저한테 사오라는 거 한 거. 자, 다음 질문. 영화 유포자들 10초 PR 준비 시작. 저희 굉장히 열심히 찍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4초 3. 영화 유포자들 화이팅. 1. 자, 그럼 우리 박성훈 님께서 네. 우리 소훈 님한테 원조 가을량 김소훈, 가을량을 띄워놓고 싶은 뉴 애칭이 있다면? 가을량이 되게 소녀소녀스러웠고 좀 사랑스러웠던 캐릭터라면은 이번에는 좀 우아하고 지적인 재벌집 역할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유포자들에서의 저와 아는 형님에서의 저 박성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유포자들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항상 긴장해 있고 굉장히 진지했었는데 이번에 아는 형님에서 촬영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위트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성대모사를 잘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임나영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5년 만에 다시 아는 형님에 출연했는데 가장 보고 싶었던 형님은? 저는 저와 짝꿍이었던 수근이랑 너무너무 또 짝꿍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영화 유포자들에서 볼 수 있는 임나영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메이크업이 진짜 강하게 나와서 저의 그런 반전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뿅. 까뜨. 네, 저희 오늘 아영 열심히 찍고요. 재밌게 잘 촬영하다 갈 테니까요. 저희 영화 유포자들 11월 23일에 개봉하니까 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모두 4명 바 배우들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50분 아는 형님의 송진호! 임나영, 박성훈, 김성훈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본방사수!